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아직도 너무 골프가 어렵고 계속 혼돈이 된다라면요. 그냥 오늘의 내용으로 이 느낌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선은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골프는 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설명과 이 많은 동작들과 이 교정 방법과 많은 동작들은 결국에는 이 공을 우린 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골프를 이 클럽을 가지고 이 공을 쳐서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레슨들이 있고 많은 이제 말씀들이 드리지만 결국 그런 걸 생각하다 정확하게 공을 치는 방법을 몰라서 스윙은 굉장히 좋은데 공을 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골프는요. 이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치는 방법이 이 클럽을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왼쪽에 축을 잡으래요. 그리고 왼쪽에 축이 잡힌 상태에서 이 클럽을 접으래요. 접었다가 치는, 그냥 이 느낌인 거예요. 이 클럽을 접었다가 탕 쳐주는 이 느낌을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치게 되는 건데 결국 스윙을 생각하다가 이런 동작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긴 클럽을 가지고 제가 몸에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보게 되면 접어요. 접었죠? 접고 쳐요. 접고 내려오고, 접고 내려오고, 접고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골프는. 접고 내려왔으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원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공을 우린 쳐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접고 내려오고, 접고 내려오고, 접고 내려오고, 다시 탕! 이 힘을 보태해서 쳐서 내는 힘까지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되는 건데, 많은 골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내 몸이 일단 위에 있고, 공은 바닥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내 몸이 약간의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볼의 위치가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왼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은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느낌 자체가 나는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고 왼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서 쳐야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자,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과 제 우측 어깨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혹은 왼쪽, 약간 제 고개는 공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기울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약간 기울여진 상태로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의 위치가 이런 선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고 싶은데 왼쪽에 있고 아래에 있대. 그러면 자꾸 내 몸은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냥 내 몸을 오른손을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왼쪽 옆구리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자,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른쪽 여기 무릎까지 쭉 내리세요. 쭉.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때 왼쪽 옆구리를 이렇게 늘리는 이 운동을 하듯이 그냥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내 몸이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오른손이 밑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굉장히 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립을 잡으면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완전 기울어져 있고, 손은 이렇게, 이 샤프트와 내 손의 각이 이렇게 많은 각이 생긴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이미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채는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이 일어날 때, 이 팔꿈치라는 건 이렇게 접힐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건 손목만 접어서는 백스윙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팔꿈치를 결국 접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백스윙이 돼요. 물론 지금의 느낌으로 공을 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원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접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겠죠? 자, 접히면 지금은 과하게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접힌 거지. 여기서 접히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접히면 내 어깨는 이렇게 회전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닌 접는 동작을 해야만 내가 클럽이라도 들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접혔어요. 접히면 결국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따라가면 어깨는 따라가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접혔던 힘으로 다시 왼쪽이 어깨가 따라 돌아야만 또 여긴 축이 잡힐 거고, 공을 칠 때. 그렇기 때문에 자, 팔꿈치 접어요. 어깨 갔어요. 그리고 왼쪽 축 잡히고, 그러면 팔꿈치가 접혔기 때문에 거의 반자동으로 공을, 헤드를 접었다가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이해를 하셨으면, 만약에 반대의 느낌은,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 엎어치거나 상체가 앞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공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갈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접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 여기서 그냥 내가 들어 올리기만 해도 편안하게 이 팔이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기만 해도 편안하게 백스윙이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팔꿈치를 밑으로 쳐져도 내려온다라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오른쪽 팔을 내려서. 자, 그러면 약간 구부러진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팔꿈치 접어보고, 아, 이 느낌이구나. 그냥 잘, 느낌을 모르고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좀 과도하게 해서 느낌을 몸한테 알려주자는 거죠. 이 느낌을 하고, 그러면 접히고, 어깨 가고, 그래야만 팔을 탕,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은 과장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무릎까지가 아닌 살짝 이제 허벅지까지만 살짝 내려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 느낌이구나. 일단 연습스윙을 할땐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그러면 아 약간 밑에 내려갔으면 팔꿈치 접히기 쉽고 팔꿈치가 접히니까 어깨 쉽게 따라가고 그러면 축이 잡히니까 팔꿈치는 축 잡히면서 팔꿈치를 펴기 쉬워지고 이 느낌을 연결해서 결국에는 자, 이 느낌이 잘 연결되면 이제는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살짝 골반 정도까지만 오르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어드레스 정도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느낌을 내 몸이 알았고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접힌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공을 어떻게 치고 치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만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서서 내가 팔꿈치가 접혀야 돼. 그리고 몸에 붙어야 돼. 이런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느낌을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스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스윙 궤도 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